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제 지도상에서 이렇게 특정하는, 찍는 게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 게임은요, 2만 5천 점이 만점이고요, 2만 점이 넘으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저 2만 점 넘은 적한 번인가 두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리고요, 혹시 자녀가 계신 분은요, 이거 자녀분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굉장히 교육에 도움이 되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리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나오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 게임. 아, 511명이 도전했네요. 예, 오늘의 도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합시다. 다섯 개의 라운드에 각각 5천 점씩 다섯 번 해야 됩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두근두근합니다. 예. 우와, 어려운 지방입니다. 침엽수가 있네요. 북쪽인 것 같고요. 우와, 이런 트럭들이 엄청 큰 트럭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영국 계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계통은요, 좌측에 차선이 있어서, 그렇죠? 잠시만, 이거, 아,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네요. 침엽수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예, 침엽수가 있으니까 좀 북쪽인 것 같고요. 혹시 캐나다가 아닐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표지판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표지판을 한번 보도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차로 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로에서 이제 그 표지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식생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완전 침엽수림이잖아요. 이거 보면 딱 캐나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나다인 것 같고요. 캐나다도 여러분, 훨씬 북쪽으로 가면은 캐나다도 이제 동토층이 나타나거든요. 툰드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남부, 중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 지금 표지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다 도로를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야, 정말. 약간,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나무가 섞여 있는데, 이게 보면 쭉쭉 뻗은 침엽수림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리 가도 표지판이 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시간 1분 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유럽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트럭 보면 트럭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게 큰 트럭은 유럽에서는 잘 보질 못한 것 같아서. 경험을 통한 속어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책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좀 표지판이 있긴 한데, 표지판도 비파킹이라는 뜻이고 되고, 그럼 유럽은 아니고 캐나다인 것 같고요. 27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캐나다의 숲이 울창한 곳. 이쪽 근처로 찍어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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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완전 틀렸네. 유럽이었네. 아, 여러분. 어디야? 스웨덴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틀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까 전에 그 트럭이 너무 커서 그거를 영미계통으로 생각한 게 패착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스타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네요. 자, 다음 라운드는 좀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미국입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이런 데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개활지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있나 모르겠는데. 아, 대체 좀 봅시다. Next Left 라고 써서, 라크로스 리브스토크 마켓. 3분의 마일. 영국 완전히, 미국이죠.
일단 거리 단위가 마일이면 이거 뭐 빼박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은요, 여러분 진짜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1라운드를 점수를 낮게 봐주니까 의욕이 막 꺾이네요. 아, 진짜. 아, 완전히 그냥 유럽을 미국으로, 캐나다로 잘못 찍다니, 진짜. 아, 이거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크로스. 캐피탈, 와이어 캐피탈. 어딜까요? 캔자스 같은 데가 아닐까? 캔자스? 텍사스? 약간 여러분 건조하고 좀 남쪽 지방인 것 같죠? 엘파소? 아야, 그런 데는, 있다. 아, 이거 노패싱존이라고 돼 있지? 트럭에. 트럭에 써 있는 회사 이름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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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봅시다. 맥크래커, 맥크래켄, 맥크래켄. 호이싱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어딜까요? 자, 미국에 52초밖에 안 남았네요. 뭐 찍어야죠. 미국의 엘라베마. 캔자스 시티. 이럴 때는 약간 미국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에. 그런데 북쪽은 아닌 것 같고 남쪽은 콜로라도가 아니고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딱 중간을 딱 찍어서 될수 있으면 최대 근접하게. 4023점. 300km, 324km 떨어졌네요. 아, 이번에 잘 맞췄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미국은 조금 캔사스였네요. 예, 캔사스 시티 아까 전에 생각했었는데 그걸 밀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4023점이면 낮은 점수는 아니고요. 자, 3라운드. 야, 어디야? 미국입니다, 미국. 왜 미국인 걸 아냐? 미국은 이렇게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는 이런 도로가 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에? 와, 얘 진짜 그 넓은 땅이에요, 미국은 진짜. 야, 우리나라 저는 장흥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골은 아기자기하고 갈 때도 많고 볼 때도 많은데 미국은 이거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심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흥은요, 아기자기한 게 많아서 너무 재밌거든요. 심심하면 낚싯대 들고 걸어가서 낚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엔 곤충 채집하고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옥수수인가요? 밀인가요? 여러분,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곡물 창고가 있고, 엄청난, 그거네요? 엄청난 곡창지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봐도 알수 없어요, 여러분. 더 봐도 뭐더 본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죠? 이런 데서. 그냥 알아맞힐 수밖에 없죠. 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평선 보이십니까? 야, 미국에 어딜까요, 여러분? 미국의 농업지도로 유명한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네요. 오클라호마 이런 데 찍어볼까요? 또 캔자스가 나오진 않겠죠?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는 아닌 것 같고, 아리조나, 유타, 네바다, 아이다호. 야, 여러분, 이런 데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북부 아닐까요? 캔자스보다는? 네브라스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찍어보겠습니다. 오, 3,402점, 574km 떨어졌네요. 와,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네브라스카 주였어요. 와, 주 맞췄어요. 야, 이거는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격이네요. 와, 이거 기쁩니다, 이거, 이렇게. 운으로 맞추는 거 기뻐요. 아싸! 3,402점. 와! 야, 미국 잘 맞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게임은요, 미국이 자주 나와요. 미국이 5라운드 중에서 항상 2, 3, 2개 라운드나 3개 라운드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미국을.
저 연구한다, 연구한다 해놓고 아직도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자, 다음에는 어디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서. 네. 4라운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아름답네요, 뭔가. 뭔가 아름다운데.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픽업트럭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딱 미국인 것 같고, 미국에 보면 이렇게 숲이 있는 그런 지방인 것 같고, 농구대가 있다. 그러면 농구가 유행이고, 그런 데는 역시 미국, 미국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건가요? 아, 이 도로 상태를 보면, 도로 상태, 이거 보면 야자수 같은 게 있을까? 미국의 남부 쪽. 산이 있다? 미국 남부 쪽에 산이 있는 곳? 미국이란 편견을 좀 버릴까요? 미국이란 편견을 버릴까? 혹시, 미국이 아니라 유럽일까? 유럽이라면 스페인 같은 곳일까요? 근데 픽업트럭이 많이 보이는 거 보면 미국인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보면 미국에 스탑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 스탑.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그 파란색 이거 카멜라, 아라곤? 카멜리아? 아래. 그런데 지금 미국 국기가 있잖아요. 미국 국기가 꽂혀 있는 곳은 대부분 접경지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야자수 같은 거 있으니까 남미와의 접경지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근데 카멜리아, 아라곤이라고 돼 있는 건 스페인이잖아요. 와, 이거 봐, 다육식물 보세요. 와. 그러면 여기는 뉴멕시코 주일 가능성이 있다. 뉴멕시코에 엘파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조금 숲이 있는 이런 길라 구규림 이쪽에 이런 데일 수 있다. 자, 추측해 보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었네요. 그래도 미국은 맞았네요. 미국은 맞았고 국경지대도 맞죠? 그쵸, 여러분? 저 로스앤젤레스 쪽이네요. 어쨌든 위도는 저딱 그쪽인데. 추측은 대충 맞았는데 저쪽 해안 지방에 그거 몰랐네요. 계속 미국만 나오네요.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만 점은 된것 같은데 15,000점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라운드. 5라운드. 지금 9,841점이네요. 아무리 잘해도 15,000점은 못 넘겠네. 그렇죠? 한번 봐. 또 미국은 아니지, 설마.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여기 뭐 표지판이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식생은 낮은 관목, 침엽수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온대지방에서 좀 따뜻한 온대지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유럽풍인 것 같고. 이런 표시가 있는 거 보면 유럽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인데 스페인? 좀 따뜻한 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흙을 보면은 테라코타니까 이탈리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올라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지금 산으로 가는 길이죠? 저 산이죠? 산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저 주택 같은 걸좀 보겠습니다. 좀 약간. 유럽 분위기도 나고요. 유럽이라면 남유럽, 스페인 뭐 이런 데가 지금 좀 약간 아라곤 지방 이런 데가 좀 연상이 되긴 합니다. 저런 집을 보면요, 여러분 가만있어 보자.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미국풍의 집은 같진 않죠. 스페인 같은데요, 왠지. 스페인의 아라곤 예전에 그 뭐죠? 그 거기서 나오는 집 같습니다. 여러분 뭐였지? 무기여 자리까라 같은 데서 나오는, 무기여 자리까라가 아니라 뭐였지, 그거? 로버트 조던 나오는 게 뭐였죠?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에서 나온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식의 지금 테라코타로 되어 있는 지붕, 이런 거 보고, 이런, 그걸 딱 보면 천주교 국가인 것 같고요. 이탈리아. 여기 딱 보니까 지금 국기가 그리스네요. 그쵸? 그리스 아닙니까, 이거? 그리스 국기인 것 같죠? 그리스 국기인 것 같고, 테라코타 여기 포도원 같은 게 있고요. 네, 하얀색에 아름답고, 가면서 봅시다. 그렇죠. 충분히,
그리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그리스 산악지방 올리브 키우고 그러는 데 같은데요. 예, 잠시만 가봅시다. 아직 2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지금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 그리스의 산악지방, 산간지방 이런 데로 대충 찍어, 아, 이런 쪽, 이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예, 그리스 맞았네요. 근데 158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잘 맞췄네요. 4495점. 테살로니키라는 곳이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15,000점은 못 넘어도 만점은 넘었네요. 14,300, 아깝습니다. 아까 전에 500명 중에 몇이나 했나 볼까요? 100위 안에 들었나 모르겠네요. 24,000. 아, 이번에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게 잘 맞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맨 4점, 14,000점. 30, 40, 50, 60, 70. 네, 저 76등 했네요. 그렇게 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불만족할 만한 성적도 아닙니다. 예. 조금 더 나아져서 이 사람 17.9km 떨어졌네요. 24,940점. 이번 문제는 어려웠나 봅니다. 보통 막뭐몇 미터 떨어지고 막 20미터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1등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